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아니고. 예, 오랜만에 날씨가 쾌청합니다. 주말에 비가 많이 왔죠? 덮어둔 비닐이 이렇게 다 벗겨져가지고. 와, 세수를 하고 했더니, 오, 엄청 이쁩니다. 깨끗하게 이쁘게. 와, 촉촉하네. 이야, 이제 오늘 이렇게 노숙을 쫙 하면 물이 싹 뜹니다. 이렇게 얼굴에 수분을 쫙 머금고 있다가 햇빛을 받으면 타지도 않고, 우와, 레드벨이 완전 풍성해졌네요. 이야, 배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해서 물이 잘 들면 정말 이쁩니다. 자, 오늘 멋진 아이들 많습니다. 구경 갑니다. 네, 엑시타조입니다, 엑시타조. 이거 완전히 묵둥이다가요. 엄청 얼굴이 커요. 이거 큰 화분입니다, 큰 화분. 예, 어우, 예, 너무 이쁘잖아요. 엑시타조가 진짜 멋진데, 이렇게 쫀쫀하니, 아이가, 예, 뭐, 얼굴이 안 이쁜 아이가 없습니다. 묵둥이 엑시타조 만원입니다. 가격 너무 착합니다. 어우, 짱입니다요. 네, 올팻입니다, 올팻. 어우, 똘똘 말렸는데, 이게 군생이에요. 요렇게 군생이 자라 나오는데, 군생이 나왔습니다.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8,000원입니다. 예, 얼굴 4개에 쫀쫀하게 잘 묵어 있습니다. 예. 아, 한번 끼워보세요. 요 아이가 입장이 약간 외부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그 매력적임으로, 많이 찼습니다. 예. 멋집니다. 올페 8,000원입니다. 예, 이 아이가 진짜 멋진 아이거든요. 이름이 샤르몬인데요. 얘가 묵둥이에요. 묵둥인데, 자꾸 덩치만 커지고, 예, 이거 자연군생이에요. 덩치만 커지고, 아이들이. 색깔이 물들면 정말 환상이거든요. 예, 이제 색깔이 들 겁니다. 이제 들기 시작해요. 오, 덩치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도저히 안 돼갖고 분갈이를 해줬는데 분갈이 하면서도 얼굴이 다시 작은 데 있다가 다시 활짝 휘어졌네요. 네. 멋집니다. 멋져요. 샤르몬 14,000원입니다. 이 아이 가격이 착한 가격입니다. 예. 네, 막 무작위로 막 찍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허리를 약간 뚝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프리몰입니다. 예, 묵둥이 프리몰이 자연군생인 것 같습니다. 엉덩이 딱 붙이고 있죠. 요건 자연군생입니다. 예, 사이즈가 너무 좋고 너무 잘생겼어요. 저 멀리서 봐도 인물이 확 나길래 사장님 얘는 누굽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그랬더니 프리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데리고 가겠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잘생기고 무겁습니다. 네, 프리머리 2만원입니다. 들어볼까요? 한번 얼마만큼 큰지. 네, 짜잔. 오, 멋지게 생겼죠? 요게요, 어떻다고 얘기해야 되지? 규칙적으로 오렌지 에일이라는 아이입니다. 규칙적으로 생겼고 입장도 층도 높고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기가 오묘한 느낌의 아이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주 고급지게 생겼어요. 예, 까망 시리즈 중에 아이인데 사이즈도 큽니다. 사이즈도 아주 크고요. 사이즈도 크고 물도 요렇게 고등빛으로 물이 쫙 들어갑니다. 예, 생장점 그 중심부터 해서 바깥으로 쫙 입장으로부터 물이 쫙 들어갑니다. 예, 고급지고 멋집니다. 아유, 짱입니다. 요, 멋집니다. 제가 이 아이를 찾아 3만리, 마시멜로를 찾아 3만리 했습니다.
진짜 멋진 아이거든요. 예, 제가 검색해 보니까 가격이 꽤나 나가더라고요. 꽤나 나가는데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찾고 싶어 했는데 어디 조금 약한 아이 가격이 높아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데 잘 크고 있어요. 하나에 밖에 없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왔습니다. 얼굴이요 완전 크면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아직 얘는 몸집을 키운다고 그랬죠. 묵었어요. 예. 빨갛게 물드는데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전체적으로 물이 빨갛게 이렇게 들어요. 우와, 이드는 좀 더 비쌉니다. 예, 군생은 좀 더 비쌉니다. 마시멜로 2만원입니다. 오, 이건 정말 한번 키워보세요. 어우, 이 아이가 누구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간치입니다. 간츠가 얼마나 비싼 다육이에요. 얼마나 비싼 다육인데 세상에 7.5분에다가 이 종자포트도 아니고 7.5분에다가 이렇게 많은 애 나왔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제가요 큰아이 언니가 있는가 좀 찾아보러 다녔는데 언니는 너무 비싸가지고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를 한번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검색해보세요. 와우, 칸츠가 만원에 나왔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이거는 막 선물하시고 몇 개 사두시고 이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방시잖아요. 지방시가 8,000원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지방시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났어요. 불새하고 다릅니다. 오, 지방시입니다. 지방시 가격이 8,000원. 이것도 7.5분에 있는데 제가 여기 비 맞췄어요. 비 맞히고 나 보면 왜 확 맞췄냐? 갈라이들은 가라 이거죠. 물러서 갈라이들은 가라 했는데 짱짱합니다. 예, 이제 요 속에 있는 물을 계속 먹으면서 크겠죠. 얘는 첫날 비 먹고 안으로 들어와서 빼고 있습니다. 물을. 예, 이렇게 해서 요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아우 너무 멋져요. 지방시도 8,000. 오우. 가격 최고입니다. 자, 이 크리스티 뷰티가 정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이 같잖아요. 정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화려하게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 큰 언니를 한번 데리고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동생들이 왔는데 대단합니다. 네, 어우, 12,000원인데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이야, 짱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와, 되게 좋습니다. 네, 예, 제 표현이 용에 답니다. 예, 크리스티 뷰티. 예, 요 12,000원이고요. 언니, 멋진 언니는 5만원입니다. 네, 극과 극이죠. 최고입니다. 넘어갑니다. 멀리 못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이 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사이즈도 좋은 우리 언니를 했는데, 요 묵둥이가 왔어요. 묵둥이. 여러분, 묵둥이가 왔습니다. 손톱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손톱이. 와우. 네. 멋지죠? 끝내줍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 언니가 되게 세련됐습니다. 크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묵덩이 우리 언니 8,000원입니다. 네. 얘가 누구냐? 천지입니다, 천지. 와, 진짜 멋집니다. 예, 너무너무 멋집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야, 잘생겼죠? 천지입니다. 천지. 2만원입니다. 묵둥이, 묵둥이. 요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른 아이하고 조금 변이스럽게 생겼죠? 이건 좀 변이스럽게 생겼습니다. 예, 천지. 2만원입니다. 짱입니다. 네, 비경젤리 묵둥이입니다. 비경젤리가 물들면 환상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꽃분홍색에 얼굴이 이게 지금 얼굴이 큰데 화분이 꽉 찼잖아요. 위에서 보면 그래서 좀 더 넓은 데를 해줘야 돼요. 예, 색깔이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애들은 이제 밖에 아이들 정리 좀 하고 체인지를 좀 해야 되겠어요.
밖에 자리를 좀 정리해갖고 저 뒤에도 자리를 좀 마련해갖고 어떻게든 밖에 내서 노숙을 시켜서 여러분들 집에 갔을 때는 좀 이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짱짱하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고요. 네, 원종 레귤렌시스가 묵등이 묵등이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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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예. 그래서 이거 차고 넘치는데 안에 하엽도 좀 떼야 되고 제가 하엽 떼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원종 레귤렌시스 묵등이 한번 멋지게 거창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대단합니다. 예. 여기 아이들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오, 와우. 예. 예, 별의 눈물, 적화가 꽉 찼죠? 7.5분에. 제가 옆에서 확, 이제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예, 잘 녹고 그러지도 않고요. 밖에서 노숙해갖고 빵빵하게 짱짱하게 키워놨습. 별의 눈물, 8,000원입니다. 네, 우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이제 이뻐지게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게 드라큘라 세일이니까 그런데 아마 어려우니까 그렇게 아시고 드라큘라 뒤에 뭐가 있던데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드라큘라 세일이라는 아이인데 이제 물들기 시작합니다. 왜 드라큘라냐? 잡아먹고 나면 얼굴이 입이 빨개지죠. 얘 빨개지거든요. 엄청 빨개지는데 이쁘게 빨개져요. 얘는 덩치만 이만큼 커지고 물이 빨리 안 드네. 네, 어쨌든 이쁘게 물 잘 드는 아이로 가겠습니다. 들고 있는 아이로.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세이렌. 예. 어우, 예. 희한하네. 비 맞으면서도 물들었나? 네, 이게 있잖아요. 슈가 베이비가 진짜 이쁘거든요. 그런데 얼굴 하나에 조그만 아이들 몇 개 있는데 12,000원이에요. 그 요거 요 반만한 아이들이 두 개밖에 없어서 제가 아쉬워서 요거 먼저 두 개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데리고 와서 제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딱 둘이 있는 아이들만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예. 네, 요거 레드베리입니다. 레드베리 3,5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오, 빨갛게 물이 듭니다. 여기에 3,000원짜리 아이가 있는데 요 3,000원짜리 아이 요렇게 됩니다. 예, 이쁘죠? 어, 요건 3,000원짜리 아이. 예, 요거는 3,500원짜리 아이. 오, 꺼내줘요, 꺼내. 어머나, 어떻게, 어떻게. 얘를 웃자라고 잘하면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마사를 많이 쓰시면 됩니다. 마사를 많이. 산야초, 마사. 성토를 최대한 적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해밀도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해밀이 이제 제대로 물이 듭니다. 어메, 사람 속을 그렇게 태우더니 해밀이. 예, 얼룩스러 먹거든요. 예, 꿀벅지, 꿀벅지. 예, 뭐, 이건 자연군생입니다. 예,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썩을 태우더니, 와우. 근데 딴 친구들은 어디 갔을까? 이래저래 다, 예. 네, 슈퍼턱시판입니다. 슈퍼턱시판. 단품입니다. 오, 완전히 끝내줍니다. 15,000원입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빨갛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슈퍼 턱시판 15,000원 단품입니다. 이야, 끝내줍니다. 요 아이는, 한 번씩 물 주기, 그, 물과 물 주기 사이에 여름에는 스프레이로, 예, 물을 한 번 숑숑숑숑 자주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입장에 낙엽도 안 찌고 이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슈퍼택시판 15,000원. 이야, 진짜 끝내신다. 어머야, 너무 이쁘다. 아우, 콩나물이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어우, 너무 이쁘다. 어, 세상에, 이제 계속 물이 들겠죠. 어머, 끝내적인 물이 들겠죠. 어, 세상에, 이게 화면에 잡히나? 예. 오, 예, 세수하고 막 이랬더니 깨끗합니다. 예, 엄마가 뿌덕뿌덕 시켜놓은 아이들처럼 정말 이쁘네요. 라타. 오, 가격 착합니다. 10,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레오파드입니다. 레오파드가 여기에 금기가 있는 아이로 엄마가 금기가 있었다니 금기가 있네요. 예, 확실히 키워보니까 금기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군생인데요. 레오파드 30,000원입니다. 레오파드가 꽤나 비싸고요. 예, 지금 묵은 게 표가 나죠? 빨갛게 물이 드는데 엄청 멋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아우, 내가
사장님께서 내가 금으로 데리고 왔는데 엄마들은 금이었는데 얘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금은 안 붙였죠. 왜냐하면 내 눈에 금이 보여야 금이지 무조건 뭐 예 엄마가 금이라고 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요 금기가 보이네 그죠? 보이십니까? 예 레오파드 자연군생이란다 레오파드. 군생님이 자연 군생인지 아닌지 제가 안 뽑아봐서 모릅니다.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진짜 완전히, 오, 짱짱하게, 투박스럽게, 야, 묵었네요. 안 본 사이에. 예, 3만원입니다. 예, 멋진 아이들. 예, 멋진 아이들. 예, 깨끗한 아이들 구경 잘 했습니다. 저도 덕분에 구경 잘 했습니다. 아이고, 행복하네요. 예, 오늘 또 하루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달려서 저녁에 만납시다. 밤에. 예, 밤에 우리가 또 즐거운, 재밌는, 행복한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지금 날씨는 쌀쌀한데 낮에는 덥다지요. 건강하세요. 뿅.